아니, 이게 어찌... 사라진 시신이 김동식 집에서 발견됐다. 두 분, 지금 바로 관하러 가주셔야겠습니다. 김동식과 첩 매향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리게 되는데. 아니, 제가 그 둘을 죽였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그 시신을 제 집에 뒀겠습니까? 그렇지. 그리 뒀을 리 없지. 부인께서 집을 나가시던 날 어디서 뭘 하셨습니까? 우리 둘은 꼭 붙어 있었다니까. 뭐, 뭘 했는지도 말해? 아니, 그 바닥에 적힌 걸 보고도 그래? 누군가가 우리 둘을 해코지하려는 게 틀림없습니다. 알겠는데. 무슨 잘못이라도 하셨습니까? 뭐? 해코지 당할 만큼 잘못한 일이 있으시냐고요. 야, 뭐 상단 일이 뭐 적선하는 일인 줄 알아? 아, 이문이 안 남으면 욕짓거리 할 때도 있고 물건 투집 잡는 놈들하고 신랑이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. 맞소. 그 괜히 죄 없는 사람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범인이나 잡으시오. 서면! 사건 날 밤에도 전날 밤에도 두 분은 꼭 붙어 계셨을 테니까 따라다니던 호위무사가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시겠군요. 뭐가 어째? 그럼 그 자를 제가 찾아오겠습니다. 아니, 영진, 넌, 예! 넌 상관이 말을 하면 좀, 그, 지! 금고 열쇠 좀 줘요. 왜? 아, 일꾼들 세금 줄 때 됐잖아요. 아, 형님도 없고, 나리도 정신없고. 저라도 챙겨야죠. 어찌 말했느냐? 술 먹고 잠들었다고 했습니다. 이놈은 가서 죽은 그 둘뿐만 아니라 상단 사람들에 대해서 모조리 알아오도록 해라. 최근에 누굴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. 그리고 수상한 점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내게 고해야 할 것이야. 네. 어떤 놈이냐. 어떤 놈이 내게 이리 장난을 치는 것이냔 말이다. 똥줄이. 타겠지. 기대해. 곧 뿌린 대로 거두게 해줄 테니. 놀랍게도 시신을 빼돌려 김동식을 함정에 빠뜨린 것은 모두 김동식의 첩 매양의 짓이었다. 매양은 왜 이런 해괴한 일을 벌인 걸까?